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이제 풀의 변환 같은 거가 펀더멘탈이 안 되면은 다른 거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환이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메인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환. 자, 그래서 이게 타임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영역을 이렇게 시간 영역이다 소문자로 쓴다면 주파수 영역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게 주파수 영역이다 대문자, 시간 영역이다 소문자. 그래서 이제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영역으로 이제 바뀐다. 이거를 이제 풀이의 변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이의 변환. 자, 여기가 뭐죠? 시간. 이거를 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면 여기가 S가 되는 거 아세요? S? 응? 라플라스 트랜스폼, 풀이의 트랜스폼 다 라플라스도 마찬가지고 풀이의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바꿔줘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왜 해석이 용이해질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가감수 공식에 보면은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 오일러 공식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공식이에요. 오일러 공식이.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대로 한번 해보면 자, 요거니까 세타는 오메가T라는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J의 사인 세타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게 시계냐 반시계냐 그 방향 회전 방향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회전 방향 뺑뺑이 도는 방향만 얘기해 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J 사인 세타 이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되겠어.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 도메인상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런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결과가. 그러면은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주파수 도메인상에 뭘 알 수 있지? 크기를 알 수 있지. 크기는 이렇게 돼서 크기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크기를. 여기를 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위상도 알 수 있어요. 위상도. 위상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기와 위상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크기와 위상 어느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도 왜 하는 거야? 안정도 해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푸리에 변환도 뭐예요?
이 스펙트럼, 이걸 스펙트럼이라 그러는데, 이 스펙트럼 도메인상에서 크기가 얼마인지, 위상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좀 알자. 이게 이제 풀의 변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 그래서 풀의 변환. 그래서 요거를 요 FT에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역변환도 있겠지. 역변환은 뭐예요? 역변환은 바로 요거를 뭐로 만드는 거지? 다시 요걸로 만드는 거를 역변환이라 그래요. 역변환. 역변환은 똑같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역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간 도메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는 거. 요 부호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오메가가 뭐예요? 2, 파이 F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세탄, 오메가 T 이런 걸 전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은 요 오메가가 각속도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 뺑뺑이 도는 어떤 속도, 이게 각속도예요. 시간당.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가 뭐지? 2파이. 그래서 뭐 요런 게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은 당연히 아시라고, 뭐 아셔야 되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요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쓰셔도 되는 거지. 오메가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파이 F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버스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간혹 연세가 계신 분들이 오메가 도메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오메가 도메인을 꼭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메가 도메인을 쓴다면은, 만약에, 요거는 뭐 똑같이 써도 돼. 요거는. 똑같이 써도 괜찮은데, 얘가 조금 달라요. 얘가 2파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스는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오메가, 이거 오메가 보여요? 오메가? 왜냐하면 얘가 뭐지? 2, 파이, DF니까. 요거 2파이, 2파이 지워주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너무 이런 거에 몰입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거잖아. 뭐 기술고시를 보실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 책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왜 그런 겁니까? 그런 분들 다 날려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F도메인으로 다 통일하세요. 뭔 얘기예요? 이걸로 통일하세요.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식 썼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예요? 무슨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크기와 위상 정보를 알 수 있어서 해석이 용이해집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쓰시면 돼요. 진폭 스펙트럼과 위상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펙트럼이 뭐예요? 주파수 도메인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위상 스펙트럼은 주파수 도메인상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말로 쓰는 거야. 그런데 그림은 어떤 걸 그리면 좋을까요? 제일 통신공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좋습니다. 그게 어차피 시간 전략으로 해서 시간 도메인이죠.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변환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이죠. 대문자 쓴다 그랬죠. 그림 하나 그리려고 그래.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그게 뭐냐면은 요런 거를 가장 많이 써요. 통신공학에서. 그래서 요게 프리에 변환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원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은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크기면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크기는 여기다 써주고 이 모양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영어로는 렉탱귤러라 그래. 렉탱귤러. 그리고 어떻게 약속했냐면 도메인을 여기다 쓰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폭이 있지? 요거를 여기다 쓰는 걸로 약속했어. 자, 어렵지 않게 내가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1이라 그래. 그럼 여기 안 써도 되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얼마야, 여기?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뭐지? 구형파 함수. 크기 얼마? 도메인 뭐? 폭이 뭐라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써볼까? 크기는 A, 구형파니까 렉탱귤러, 도메인은 T.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렇게 됩니까? 자, 요게 이제 프리의 변환이 되잖아요. 프리의 변환에 특성,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호환성이라고 있어, 호환성. 호환성. 호환성이 요거의 프리의 변환이 요거라 그런다면은 스케일링, 아, 호환성, 아니, 이거 호환성, 척도 변환으로 합쳐. 스케일링이라 그래. 아, 영어로는 스케일링. 스케일링. 여기 스케일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도메인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홀쭉이는 여기서 뚱뚱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뚱뚱이는 여기서 홀쭉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시간 도메인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직류죠. 그러면 이게 도메인 바뀌면 몇 엘지가 되지? 직류가 몇 엘지예요? 0 엘지죠. 0 엘지. 자, 빨리 보세요. 직류가 콘스탄트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 거를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래. 이렇게 된 거를 단측 스펙트럼이라 그래.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 단측 스펙트럼. 이쪽까지 같이 하면 양측. 그래서 이걸 양측으로 표현하려면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다. 이쪽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직류가 0일지라는 것만, 그리고 뚱뚱이는
홀쭉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척도 변환 스케일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요식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 A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요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T분의 1이에요? T분의 1입니까? 그러면은 요 동네에서는 자, 요거니까 보세요. T가 되지. T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면은 싱크 함수라 그래. 싱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샘플링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싱크로 통일하세요. 그래서 싱크는 똑같아. 쓰는 방법은 여기 F를 써주면 되고,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점, 여기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점을 여기다가 써주시고, 크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 스케일링을 한번 해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T분의 1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T분의 1. 두 번째는 플러스 T분의 2. 여기는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2. 양측 스펙트럼으로 표시한 거야. 여기가 뭐다? 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세요. 요거를 풀이에 변환하면 뭐가 된다? 요게 되는 거야. 요게.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쓰면은, 아, 여기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 A가 있었으니까 선형성 때문에 여기 A를 같이 써줘야 돼. 여기. 선형성.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도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그 풀이에 변환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정리합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렉탱귤러. 렉탱귤러. 구형파. 요걸 뭐라 그런다? 싱크. 자, 쓰는 방법은 여기는 뭘 쓴다? 크기를 쓴다. 그리고 여기는 뭘 쓴다? 여기는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포인트를 적어준다. 제로로 크로싱. 제로로 지나가는 첫 번째. 이해돼요? 여기는 두 번째.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을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아마 10점 맞을 거예요. 아직 안 나온 문제 중에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자, 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여기를 요렇게 써. 자, 요거를, 자, 풀이에 변환 해보래요. 풀이에 변환 해보래요. 그러면은, 자, 한번, 자, 해봅시다. 자, 써봅시다. A니까 A, 렉탱귤러고, 도메인은 T, E, 알파라 그럴까? 알파. 뭐 상관없어요. 예.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호환성 이용해서 먼저 한번 수식으로 한번 해보죠. 호환성이 뭐였었어? 요거 있었죠? 그러면 이제 도메인은 여기로 가고 뭐가 된다? 렉탱귤러는 싱크가 되고 호환성 때문에 요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2 알파분의 1이죠. 그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2 알파분의 1분의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A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 여기는 2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도메인은 뭐라고요? F 도메인. 자, 여기는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포인트인데 2 알파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2 알파 요거에 싱크 함수 2
알파에 F. 자,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도메인 뭐다? F. 자, 싱크. 크기는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게 뭐야? 2 알파분의 1. 자, 두 번째는 2 알파분의 2니까 알파분의 1.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뭐야? 프리에베란한 결과고. 이게 뭐예요? 스펙트럼에 도시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이용했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 스케일링. 스케일링.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내가 거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뭐, 무슨 지수함수 적분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부생 아니거든, 나. 여러분들은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스케일링. 영어로는 스케일링, 우리말로는 척도 변환.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학부생 애들 그 뭐 중간고사 정도 내는 문제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 학부 애들 중간 시험 정도 내는 수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될까요? 요 정도가 이제 학부 애들 중간고사 정도 문제가 돼요. 아, 여러분들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마 요 정도에서 뭐 그냥 끝내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요새 뭐 문제 나오는 걸 제가 쭉 보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내거나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게 척도 변환이라면은 시간 이동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푸리에 변환의 성질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 푸리에 변환의 성질에 보면은 얘가 지연, 이게 지연입니까? 지연. 자, 지연이 뭔지 아세요? 딜레이. 딜레이가 되면 도메인 바뀌면은 원함수가 있고 원함수에 뭐가 붙는다? 바로 요게 붙는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지연은 주파수 영역에서 무슨 변화? 위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상 변화죠? 아까 이거 뺑뺑이 도는 거라 그랬잖아. 반시계, 시계,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운다. 난 그게 더 어려워요. 억지로 외운다는 게. 그냥 저는 그림 보고, 수식 보고,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지, 저는 자꾸. 쓰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거의 원함수가 뭔지를 한번 봐봐. 이거의 원함수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의 원함수는 여기가 이만큼 지연된 거겠지.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예요? 1, 1, 0, 2, 1.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면 이건 뭐야? 크기는 1이니까 렉탱귤러, 도메인은 T고 여기서 여기는 2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얼마큼 딜레이가 된 거예요? 얼마큼? 얼마큼 딜레이가 된 거예요? 2분의? 자, 이거 딜레이 된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여기가 2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미안해.
큰일 날 뻔했네. 3이지? 3.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얼마큼 딜레이가 됐어요? 하나, 둘, 셋. 얼마? 2분의 3만큼 딜레이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자, 렉탱귤러고, 자, 여기도, 여기 3이니까 여기도 3이겠다, 그지? 죄송해요.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반씩 쪼갰으니까 2분의 3, 2분의 3.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까지니까 얼마?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쓰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3. 크기. 그러면, 자, 딜레이가 얼마큼 된지 아실 거야. 이거 뭐 되게 간단한 그런 거니까. 여기. T0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만큼 딜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 식 그대로 이제 써서 끝내버릴게요. 자, 먼저 요거 써보세요. 뭐 이용해야 돼, 아까? 척도 변환 이용해야지. 척도 변환 이용해야죠? 자, 이건 뭐, 3. 싱크. 도메인은 F. 응? 여기는, 여기가 지금 A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요거예요. 자, 여기다가 요거 2 파이 f t0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돼요, 안 돼요? 요거 정리하면, 자, 요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의 싱크, 요거 올라가니까 3f, 여기에 2 지워지고 3 파이 f. 자, 여러분들, 자, 결과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어때요?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와요? 아니, 뭐 순서야 좀 바꾸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학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무슨 적분을 해 가지고 풀고 하는 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공학이고 여러분들은 기술사니까 그냥 이거를 뭘 지금 뭐하고 뭐를 이용해서 지금 푼 거죠? 이게 뭐예요? 척도 변환, 뭐? 스케일링.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시간 변환, 타임 시프팅. 결과 나와요? 요 정도 시험 문제를 만약에 저보고 쓸 줄 알면 저는 낼 거예요. 근데 안 낼 거야. 왜? 들어가는 분들이 이걸 모르거든, 나. 근데 뭐 저야 출제 안 할 거니까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교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세요. 완전 대비를 하세요. 뭐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 CDMA도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런 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호환성을 아까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자, 짝, 짝, 이게 호환성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익히셔야 돼요. 이게 뭐죠? 초고속이야, 초고속. 이거는 광대역. 광대역. 이해되세요? 광대역. 대역이 넓은 거. 광대역.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중간 정도 그리면은, 요 정도가 되겠지. 응? 이 정도.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빨리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협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거는 뭐다? 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직육, 저속, 초고속. 됐어요? 여기는 영일죠. 협대역, 광대역. 이게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야, 주파수가. 이걸 여러분들이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막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통신이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그러죠? 어?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요, 여기서는 완전히 펄스 형태의 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와이드 밴드가 광대역인데 초광대역이잖아. 그럼 여기는 펄스가 되는 거야.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으면은, OFDM도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 어, OFDM 어떻게? 그래서 면접에서 OFDM이 뭐냐? 그럼 요 얘기가 들어가면 합격이야. 어스고날리티하다. 부반송파를 병렬로 보낸다. 그런데 이 협대역은 다른 말로 뭐다? 저속, 직교, 부반송파를 병렬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OFDM이야. 자, 이런 부분들이 통신의 펀더멘탈이 되시는 분은 되게 쉽게 접근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직교가 뭔지 알겠어요? 오소나고 오소 뭐기죠? OFDM 할 때 오소나리티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할 때 하는 그거예요. 부반송파 서브 캐리어를 병렬로 착착 이렇게. 그게 OFDM입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이게 내면은 아마 어려워서 뭐 못 푼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문제 수준 정도. 한번 보세요. 요 정도는 이제 시험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정도는 낼 거예요, 아마. 응? 아니, 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변조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특성은 자, 이게 프리에 변환의 무슨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돌아가 보세요. 프리에 변환의 무슨 성질이라고 돼 있습니까? 주파수 이동성.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로 나오는 거는 얘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주파수 천이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곱셈기잖아. 곱하기니까 여기 F0가 반송파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반송파 대역으로 주파수 천이 현상이 생기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야? 아까 여러분들 오일러 공식. 아, 자꾸 뭐 이거 써서 미안해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사인 오메가 제로 T. 아. 이거 두 개를 자 지금 더해볼까? 더해보면은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F 도메인으로 써볼까? 코사인 2 파이 F0T 여기도 빨리 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없어지잖아. 여기 2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니까 2가 이쪽으로 넘어가 2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프리 해변을 하면은 끝났지. 자, 요거를 프리 해변을 하면은 컨볼루션이 돼. 그리고 요거를 프리 해변을 하면은 대문자. 그리고 요거를 프리 해변을 하면은 막대기가 몇 개 생긴다. 막대기가 두 개 생긴다. 어려우면은 그림으로. 자, 이거 한번 써보자. 크기 얼마? 2분의 1. 맞아요? 자, 이해돼요? 자,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배웠어? 막대기는 델타 펑션, 그지?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됐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드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요거는 곱인데, 곱은 컨볼루션. 바뀌어요. 변환이 되면. 곱은 컨볼루션이 돼요. 도메인이 바뀌면.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 컨볼루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쉬워요. 컨볼루션은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야. 보자. 자,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컨볼루션의 4대 절차야. 그래서 이게 폴딩이 돼서 시프팅이 돼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요 위치에 요 놈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위치에 요 놈이 나타나는 거야. 되겠어요? 자,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요 위치에 요 놈이 나타나는 거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질을 얘기하면서 시간 때문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성질 한번 잠깐 돌아가 보세요. 자, 척도 변환, 그 다음에 시간 이동성, 그 다음에 주파수 이동성,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컨볼루션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 영역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 돼요. 시간 영역의 곱은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은 컨볼루션이 됩니다. 있어요? 이거 있어요? 곱은 컨볼루션. 컨볼루션은 곱. 도메인 바뀌면은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된다. 됐습니까? 컨볼루션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중첩 적분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컨볼루션으로 쓰세요. 시험을 컨볼루션으로 낼 거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적어 주셔야지 한 8점은 맞아요. 그래서 아우 머리 아파 그러면 밑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박스로 만든 거하고 박스로 만들지 않은 거하고 어떤 느낌이 좀 들으세요? 응? 박스로 만들었을 때와 박스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딱 보면은 벌써 함축적으로 탁 표현되는 게 박스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박스도 만들고 서술도 하시고 그럼 뭐 더 좋지. 폐기도 늘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교시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스펙트럼으로 도시하라 그랬어요. 스펙트럼으로 도시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 그러면 요 삼각파 같은 경우는 프레벨을 하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컴플루션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요 모양이 잘 보세요. 요 모양이 요 수식이야. 감이 와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시간 영역은 곱이라 그랬지.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대충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 응? 곱이잖아, 이거는. 자, 빨리 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곱하기. 이런 모양이 DSB, SC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 시험이 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앞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는 정도니까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면 돼. 응? 자 그래서 요거 변환하면 요거예요. 자 이게 여기는 뭐라고요? 컨볼루션. 여기는 뭐라고요? 곱.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 풀이의 변환 관계라고.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바로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컨볼루션을 낼 거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컨볼루션.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좀 뭐 수식이 부담스러우세요? 뭐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중고등학교 수식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대학 이상 나오셨잖아요. 하시면 돼요, 충분하게. 뭐 저는 이제 뭐 쉽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죠. 근데 하시면 된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년에서 뭐 늦게 해봐야 2년이면 따세요. 단 설계감리는 내가 해봤던 분야가 아니니까, 아,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바로 따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술사하고 미국 기술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 기술사는 다 푸는 문제예요. 90%가. 근데 한국은 뭐예요? 90%가 다 암기해서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향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 기술사는 주로 이제 뭐 감리 현장이라든가 실무에 나가서 바로 적용해라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뭐 펀더멘탈 쪽을 강조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 기술사를 강의할 때 수강생이 막 50명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뭐였었냐면은 한국 기술사 면접만 보고 바꿔주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그게 뭐 국제기술사 통용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됐어요. 아니, 미국 거는 한국에서 해주는데 한국 거는 미국 거니까 안 해주거든랑. 후에 뭐 이게 안 맞는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한국 기술사에서 뭐 그 시행령을 바꿔버렸어. 그리고 한국 기술사, 미국 기술사를 똑같이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도 니네처럼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그냥 면접 보고 되는 게 없어져가지고 수강생이 뭐 확 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술사를 딴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뭐 플랜트 현장이나 뭐 이런 쪽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런 혜택을 줬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한국 기술사를 막 가기 위한 그런 걸로 썼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 예, 여담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베란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에서 요구할 만한 수준은 제가 볼 때 이게 다예요. 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이건 오늘 다 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뭐 제가 좀 여러분들 뭐 챙긴다 그랬으니까 요 남은 내용은 제가 평일날 화요일날 있죠? 응? 화요일날 7시에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원래는 1시간 더 하려고 그랬는데, 평일날이면 화요일날이면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날이에요. 그때 여기로 오시면은 요 마무리 해드리고, 뭐 또 수업에 연관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끝내드리는 거는, 뭐 접수하실 분들은 접수하시고, 뭐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계획은 6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좀 땡겨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화요일날 7시에 여기서 더 해드릴게요. 예, 자. 예, 오늘 뭐 특강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